안녕하십니까. 난초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산책품 공부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난초를 한번 보면서 이런 난초도 그냥 신화를 한번 봐도 볼수 있다. 이거 사실 민첼런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분해 한번 옮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올려봅니다. 예,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화를 한번 집에 와서 받아볼 만하다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난초를 보면서 또 분해 옮기면서 한번 공부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난초인지 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난실인지 모든 분이 다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선글라스를 안 썼는데 왜안 썼냐고 또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눈 수술한 지가 지금 꽤 되어가지고 지금 안경을 이제 서서히 써도 된다. 제가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단 난초 자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를 봐도 전형적인 민첼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잡으면 서반으로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착각이 아니고. 잘 일단 한번 보시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공부거리라고 했습니다. 눈이 좀 아픈데 지금도. 제가 선글라스 써가지고 많은 악성 댓글을 몇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는 선글라스 쓰고 너무 건방지다고 동영상 안 보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착각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큰 오해를 가져온다. 제가 양쪽 눈 수술을 해서 쓴 겁니다. 의사가 그 색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쓴 거예요. 제가 얼굴에다 붓장물 진짜 저는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안 쓰고 오는데 눈이 좀 굉장히 안 좋아요. 선글라스 썼다고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아재 촌티 그만 내라고. 자, 여러분, 다 보십니까? 자, 이게 지금 잘 보시는 분은, 저게 뭐다, 괌을 잡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을 또 여러분과 저는 함께 같이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같이 공부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난초 사랑은.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보기에는 이게 다 민출난입니다. 그리고 이게 별볼일 없는 난초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거 서반도 같다, 또 삼반기도 있는 것 같다, 사성기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얘기했죠. 보는 시각 각도에 따라 다 다르다고 또. 자, 그런데 제가 참.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오늘 공부거리니까 올린다 했죠. 눈이 꾹꾹 찔리고 아파요. 사진하고 또 확대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하고 또 이게 동영상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참 이게 자세히 보면은 연미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연미. 새로운 용어가 될지 아니면 뭐 교수님들 그거 누가 모르냐고 하겠지만은 자, 이 연미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산채품인데요. 구입난초입니다. 초점을 못 맞춰요. 워낙 시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
그냥 제가 참 초점을 못 맞추겠네요. 이래 보면은 아까는 또잘 맞췄냐 안 맞췄냐. 예. 연미끼가 있습니다. 연미가 보입니다. 예, 이게 난초 양쪽 가위로 보면 약간 노르스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예, 이게 복륜으로 갈 확률과 가능성이 아주 크게 없지도 않다 그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그래서 신화를 일단 받아보려고 이렇게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오늘 공부거리니까 이런 난초도 있다. 이거 누가 봐도 전형적인 민출이나입니다. 민출나 아닌 것도 같은데 서반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요 서성기도 있고 삼반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각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한쪽 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연미가 보입니다. 연미. 자, 이제 잡히네. 자, 연미가 보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 보고 제가 돈 5천이나 구입한 겁니다. 아까 살짝 잡혔다가 여기 보시죠. 이렇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초점을 못 맞춰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오늘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제가 악성 그 모욕적인 그런 모욕적인 조롱 섞인 그런 댓글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안경 맞춘 걸 썼어요. 아직은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쓰니까 이렇게 눈이 좀 초점을 못 맞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양쪽 가위로 연미가 보입니다. 이걸 저는 연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륜으로 갈 확률과 가능성이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무슨 복륜으로 가느냐 또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공부거리라고 했고, 이런 난초도 있다. 여러 사람 시각과 각도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미가 들어있다. 복륜으로 갈 확률과 가능성, 또 기대치라고 제가 두리번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하면 확실히 보셨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싸게 그냥 공부거리니까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자, 여러분 실전 산에 우리 저 산에 못 가는지 알죠? 산책 못 가는지 알죠? 이런 난초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실전이란 그런 산에 이제 갈 기회가 있다든가 할 때입니다. 저는 산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최고 행복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천 원에 그냥 5천 원 했다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분해 옮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4월달입니다. 4월달. 4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요. 저 분갈이 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제 동영상을 보면 다 아시겠죠? 자, 지금 뿌리가 꽤 많지 않습니까? 다 소독 마치고 다 했습니다. 산에서 온 난초는 분명히 살균, 살충 두개 소독한 게 좋습니다. 살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하고 또 살균은 다 아시죠? 낙스. 유한 낙스. 이름을 또 무식중 얘기했네. 자, 이렇게 뿌리가 많습니다. 자, 분갈이 하는 방법.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가지고 한다고 했죠. 자, 살균은 제가 낙스로, 유한 낙스. 또 이러면 또 되네. 낙스로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고 한 30분 이상 담궈가지고 다 울렁울렁 울궈냅니다. 저만의 방법인지 몰라도 낙스를 많이 쓰는 겁니다. 낙스를 쓴 지가, 사용한 지가, 제가 사용한 지도 수십 년이 됐지만은 많은 애라인들이 낙스 사용하시는 분은 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낙스를 왜 사용하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은 자, 이렇게 맨 밑에다가 이렇게 큰 거, 손가락만 씌운 거몇개 넣고, 이렇게 또 중간 난석을 또 부립니다. 요즘은 난석을 여러 가지 안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낙서를 왜 이렇게 하냐, 수십 년 됐습니다. 낙서를 사용하시는 분은, 저 무의식에 두들깁니다. 자, 이거 두들기면 안 되는데, 두들깁니다. 왜안 되냐, 뿌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곶이 동굴처럼, 곶이 동굴처럼, 이게
그냥 뻥 뚫려버리면은 거기가 붕떠 있으면은 곰팡이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두드리는 겁니다. 구스님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살살살 두드려요, 이렇게. 그러나 난초 뿌리가 한두 개 있을 때는 두드릴 필요도 없죠. 옛날에는 막 꼬챙이로 쑤시고 다 했다 했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무슨 고무망치로 여기에 두들기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자꾸 난초 이렇게 분갈이 할 때마다 얘기하냐면은 초보님들, 왕 초보님들이 봤을 때는 분갈이를 대충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자꾸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님도 왕 초보 조금 초보님들이 저기 많아요. 제가 엊그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시내 나가가지고 제 목소리를 듣고 난초 사랑님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겨울철에도 한분 만났고 자기 부인하고 와가지고 제 목소리 듣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근데 엊그제는 분당에 계시는 분이 또 이렇게 저를 알아봤습니다. 4개월 되어가지고 아파트인데 자기도 아파트인데 4개월째 난초를 4개월 됐대요. 입문한 지. 그런데 제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기분이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분은 환풍기까지 아주 잘 갖추고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기초가 아주 튼튼히 잘 가십니다. 그런 분은 난초 10년, 20년 한 분하고 똑같이 1년만 이렇게 하면은 다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채웠습니다. 이 정도. 저는 초보님을 위해서 하니까 많이 난초 하신 분들, 아, 자꾸. 그리고 좀, 볼 때마다, 저거 맨날 보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동영상 올리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4개월째 되신 분도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갈이 이런 거 확실히 자기도 지금 못 깨달았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왕 초보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국토, 요즘 저국토하고 녹소토 쓰는 추세가 있습니다. 녹소토를 쓰시는 분들은 난초가 부드럽고 물빠짐이 좋고 뿌리가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국토는 물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신화가 올라올 때 거기에 미꾸리 같은 거안 달리고 언제나 촉촉하고 미꾸리 가는 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단점으로는 또 우리 물기가 모자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물빠짐이 좋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분갈이를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아리아리한 그런 난초를 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난초는 잘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누가 쳐다도 안 보길래 저는 제가 직감적으로 이 난초는 신화를 한번 받아볼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분을 올리는 겁니다. 보시죠. 뭔가 신화에서 발전해 나올 그런 예감이 드는 그런 난초기 때문에 올립니다. 산책하시는 분들 아 저런 걸 갖다 올린다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부거리니까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신화를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연미가 들어있다. 복리로 갈 확률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또 이런 난초를 분에 옮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얘기를 하면서 공유했습니다. 난초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모든 분들은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자다가도 난초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이 깨면은 한번 보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라는 일의 마음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자, 난초 사랑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